그래도 그라가스를 뽑아주면서 이니시와 와! 아! 나왔어요! 탑 이것이 든든이다! 아, 든든히 마치 그의 반응을 보고 있는 듯이 활짝 웃는데요. 챌린저스 리그의 과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실험가라고 해야 될까요? 든든. 자, 오늘 네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어디 와! 아니 이거 골! 전면 맞추고 만드는 게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그렇죠. 와, 이걸 잣나가. 어, 지금까지만 봤을 땐 든든 피오지. 와, 대박. 와우. 집요하게 바텀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와, 이것도. 야, 이게 든든이. 네. 이게 스펠 잘못 들어서 강타된 적이 있거든요, 탑에서. 그렇죠. 이거 맞아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몇 가지 조건이 성사가 되면은 쓸 수 있습니다. 그쵸. 그 중에 하나가 상대 탑이 많이 탑 맞죠? 체력 죽는 거 아니에요? 저거 이거 자, 바텀 쪽으로 좀 과감하게 신차가 빠른 캐킹 왔죠. 자, 이거 한번 노려주는데요. 버칼도 3렙 이건 진짜 필수. 버칼도 3렙의 공식인데 바텀에서 또 다시 추가 캐리는 키는 전략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맞습니다. 뭐, 네. 3레벨을 찍고 난 이후에 그 스킬샷을 활용하면서 바텀 쪽을 집요하게 파주면, 그리고 지금도 킬을 만들었기 때문에 잔나가 3레벨을 찍고 난 이후에 신발 찍고 바텀에 오면 괜찮은데, 네. 지금 1레벨의 로밍 다니기에는 아직 조금 아쉽거든요. 근데 이게 실비 조금 쳐야 돼. 실비가 끊기면서 농심이 보여줘야 되는 플레이는 뭐냐면은 덱스가 지금 내려와서 바텀 쪽에 와 있어야 돼요. 네. 이걸 다이브를 해야 되는데 물 타고 있고. 그렇죠. 녹아버리고 있고. 타워는 지금 다 채굴하고 있고요. 아니 스킬 3개를 찍어야 돼서 3레벨이 가장 중요했는데 아직도 6분인데. 에이 6분인데. 전멸로 와서 패스다. 네이버즈 지금 행복 롤입니다. 제가 볼 때 충전형 물량 팔아드릴 것 같아요. 자, 묶어주면서 이거. 또다시 공간을 노려주고 아 이거 득점이 있는데요? 팔찌를 왜 안 썼죠, 로스퍼? 확실한 건 있네요. 재밌어요. 와, 자, 그레이브즈 지금 제일 재밌죠? 10렙. 네. 잔나 3렙. 그러니까 보았을 때 그 가성비가 되게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네. 자, 앞에 덱스 보고 풀어라는 챔피언이에요. 오, 그래도 방금 패스로 파동 맞췄고 이러면 이어지는 덱스의 활약. 쟤 찍어 쌍각이 많이 안 좋은데요? 등등 뒤로 빠진 상태고 펜지서 로스파까지 붙어지나요? 위험하지 않나요? 지금 순간이동 포기하고 야. 지금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네. 지금 갖고 있는 투강탄데 오브젝트 뺏기면 안 되죠. 방금도 지금 슈퍼플레이 한 거예요. 네. 네. 정말 람버스로 다이아를 찍으신 그분. 오, 예. 다이아 위로 갔죠. 그마도 찍어봤는데 그마까지 람버스 원딜로 그마를 찍어본 미드를 치약하면서 우리가 용 쪽에 다리를 먼저 잡는다. 네. 지금! 오. 이거 그리고 민자 파동 아직 그렇습니다. 안 그리고 상대방 자갈이에요. 자갈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 이거 용을 나가면서 칼리어 CC 연계되고 와! 저도 성공했어요. 코르티 연계까지. 쟤도 진짜 잘 싸우고 있거든요. 4렙에 잔나랑 순식간에 도는 거. 압승 한타 압승을 거두는 젠지. 잔나는 그냥 순식간에 녹습니다. 든든히 상대 이제 자르반이 들어올 때 계절풍으로 밀어내주는 식의 플레이가 나왔다면 반전될 수 있었겠지만 네. 이런 자르반과 함께 갈리오 떨어지는 각도 퍼팅콜도 너무 이뻤죠? 네, 아 정글 쪽에 진짜 위너가 큰 역할을 해줬네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잔나가 버프줄 대상이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게 아펠리오 피면 미디언 열리 중! 이거 타워 때려줘! 타워 때려줘! 미디언 지금 파워 두 대만, 중! 아 두 대만 일 해줘! 절에서 미니언이 되는 거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 아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템 상황을 보니까 그분은 최전성기고 바이탈은 인피가 안 나왔거든요. 왜? 오! 아 이러면은 농침 생각해야죠. 우리 투상타니까 먹을 거예요 말고요. 먹을 거예요. 버클 위너 이리시 초대박 아닌가요? 네, 나 믿고 있으라 그랬지. 바이탈이 안 죽어요. 바이탈. 바이탈이 버깁니다. 바이탈. 오! 그래서 그립자 파동 대박! 농심이에요! 농심이! 제스타! 제스타의 현상금! 이 현상금을 백스가 챙겨줬고! 이거 용까지 이어가면서 사용 못 맞췄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근데 리스크 줄이는 방법은 그냥 궁 맞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바이탈이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었을까요? 아, 퀴드도 본인이 점사당하는 것 때문에 뒤쪽으로 빼다 보니까 네. 뒤쪽에 딜 전달이 안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백스가 순식간에 붙어주면서 제스트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저는 자르반 이니시가 차 내가 타고 깰 수 있거든요. 내 깨고 합류했을 때 4시 두드리고 앞에서 못 쳐서 어떻게 할 거죠? 일단 줄 생각이에요. 일단 주고 집 앞 보내서 끝내? 이거 만약에 스틸 할 수 있으면 끝낼 수 있어요. 젠지 이거 스틸 가면 스틸 할 수 있으면 끝낼 수 있어요. 위너가 근데 위치 위너 일단 커튼거 열고 늦은 앞에 이거 위너 위너가 싸울 기세 이거 잔나 계절풍으로 한번 피채워주고 바로 다시 체력 이거 근데 안 치는 게 낫겠는데요. 이거 위너가 가드를 계속 보고 있어서 잡고 살아가자거든. 와 이거 되나요? 이거 커튼콜 불이 없는 걸 살려서 이거 먹긴 먹었고 먹었어요. 먹은 상태에서 대략 걸어요. 이리스가 살아가자가 아니고 역으로 걸어서 제스가 살았어요. 이거 근데 퀴드도 옆에서 포킹 근데 이게 옆에서 자르반이 봐주고 있어서 바이탈이 딜하기 좀 어렵죠? 그렇죠. 와 근데 그림 잡아놓고 또 맞췄어요. 비에스타 붙여주고 백스 쿵쿵김 몇 번 맞추나요? 와 대박이고 이건 또다시 뚫거든요? 맞습니다. 한타를 하자니 한타 계속 쪘거든요? 근데 또 골드는 젠지가 많이 안 먹습니다. 아직도 비스타가 아니 피에스타 비스타 그냥 미쳤어요. 아니 비스타 완전 피에스타의 피에스타예요. 아니, 백스가 진짜 이 망한 경기를 다 살려내고 있고 네. 솔라레 백스만 했나요? 아니 그 미덕자기를 맞추는 게 다 네. 맞춰요. 아니 이렇게 맞출 거면 백스 다 하죠. 버스트 각주면 절대 안 돼요. 아펠리오스에다가 한타가 두 개라서 그림 잡아도 또 맞추는 거야. 아니 피에스타 아니 근데 여기서 바이탈이 쌓을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렇죠. 컨트롤은 열렸는데 바이탈 안 끝내고 바이탈 잡혔고 이러면 얘기가 보여주자. 비벼놨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에이. 아니 물을 버리랬더니 건더기 수프 살리려다가 그렇죠. 면을 쏟았어요. 면을 빨리 먹으려다가 지금 비벼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피에스타마저 이거 죽는다면? 진짜 이거 욕심내나요? 이거 한번 봐요 예. 와 그 와중에 침착하게 딜 중심까지 폭탄 배송도 들고 있어요. 네 폭탄 배송 들고 있는 게 진짜 큰 거 같아요. 폭탄 배송 오 퀴드 이거 그죠? 퀴드 전멸 돌 실쿨이거든요. 네 돌고 나면 그냥 아빠끼리 해주고 뒤로 그냥 포르키 아래로 보냈으니까 끊었는데 공격 대시 그림 잡고 동 이 갈리오한테 들어가면 저거 싸우기가 와 발달이었어요. 그래도 승부수 펼쳐지면 웃고 있고요. 위너컷 그래도 농심이 이기는 그림인데요. 농심이 좋은 싸움을 보여주셨는데 좀 작아요. 농심 농심 레드본드의 왕끈한 한타 미친 한타가 여기서 터져요. 캐스코는 16-11일 때 글로벌 골드가 밀리지만 네. 한타를 이겼기 때문에 미드 가야죠. 이건 끝낼 수 있어요. 뒤에서 기습 라인 자르러 라인 끄다가 못하면서 라인 와 페이지 1대1 됨. 자 승리의 소신 잔나가 와서 전멸을 띄우고 잔나가 여기서 한 걸을 해줍니다. 잔나가 마지막에 다 했어요. 잔나 좋아요. 네. 와 든든한데요. 넥서스 깨지면서 GG 같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네. 원하세요? 여러분 원해요? 피에스타도 부를까요? 등등만 한번 파고 들까요 여러분? 둘 다 파는 거 매력 있는데요. 예. 자 피에스타 등등까지 두 분 가자.